안녕하세요 여러분, 모두의 가든 파트너 안성인 장미 하이디입니다. 이렇게 벌써 날씨가 따뜻해졌어요. 오늘 보니까 땅이 벌써 녹았더라고요. 아무튼 봄을 맞이해서 저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뭐죠? 봄 정원 관리죠. 그래서 제가 오늘 한번 저희 집 정원은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전달을 해보려고 합니다. 문구 전등들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. 이쪽도 있고 정원 입구에도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친구들부터 먼저 싹 정리하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따라란, 청소 끝. 지금은 이 정원에 있는 거의 모든 식물들을 다 자를 건데요. 대표적으로 수국이나 장미 뭐 이런 친구들을 제외하고는 저희가 다 전정을 다 잘라줄 예정입니다. 그래서 여기엔 지금 무늬 맹문동이 있는데요. 이 친구도 다 잘라야 돼요. 그래야 이제 또 새로운 친구들이 나오겠죠? 자를 때는 그냥 위쪽에 이렇게 바로 잡으셔서 한 번에 슉 자르시면 됩니다. 이거 무늬 맹문동은 지금 색깔이 이래서 그렇지 저희가 작년에 되게 예쁘게 봤거든요. 하부식 때 되게 좋은 식물이거든요. 그라스류다 보니까 지저분하지도 않고 깔끔하면서 아름다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식물인 것 같아요. 아직 약간 겨울에 있는 듯한 느낌이고 여긴 약간 봄이 이제 찾아온 느낌이고 이렇게 맹문동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짧게 잘라주시면 돼요. 짧게 계속해서 이렇게 맹문동 초화류를 자르다 보니까 이 가위가 잘 안 들기 시작했어요. 그래서 이 가위를 한번 갈아주고 작업을 계속 진행하려고 합니다. 이쪽 면을 가셔야 되는데요. 슉, 슉, 슉. 효과가 아주 좋아요. 병원에서 갑자기 가위가 잘 안 든다. 그러면은 이 가위 다시 사기 너무하고 그렇잖아요. 그렇다고 계속 안 좋은 상태로 쓰기도 거시기 하고 하니까 이렇게 샤프너를 하나 구입을 하셔서 하는 게 좋습니다. 저희 안성인 장미에도 이런 샤프너 제품이 있는데 이거랑 다른 제품이에요. 그게 더 좋아요. 그래서 그걸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. 소리부터가 다르죠? 샥샥샥샥샥샥. 다시 잘라볼까요? 우리 집에 맹문동이 엄청 많아요. 얘는 무늬 맹문동 아니고 일반 맹문동. 둘 다 예쁘긴 한데 무늬 맹문동이 조금 더 예쁜 느낌도 있어요. 근데 사실 장소와 그 주변 식물들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딱히 어떤 것이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네요. 벌써 어머어머 가위 너무 잘 자른다. 얘는 대빵 큰 운남서국인데 얘도 잘라야 됩니다. 이대로 두면 안 돼. 와 대박. 여기 있었던 모든 묵은 때가 사라진 기분입니다. 그 정석. 정석은 원래 이랬던 친구들이 이렇게 전장이 돼서 이렇게 되어가지고 이거를 여기 있는 저 파쇄기에다가 다 파쇄를 한 다음에 이걸 퇴비암에 넣거나 아니면 멀칭 재료로 활용을 제가 하는 것까지 이제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건 다음에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른 동물의 응가를 얼굴에 묻혀온 우리 댕댕이. 여러분들도 예쁘게 봄 정원을 한번 맞이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여기서 마무리! 안녕!